안녕하세요. 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초보자를 위한 인물 사진에 대한 실전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물 사진을 우리가 이제 많이들 찍고 있는데요. 이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한 촬영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장비에 관련된 팁, 카메라의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팁, 그 다음에 모델의 포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촬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보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전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물 사진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물 사진 찍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물이 갖고 있는 느낌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물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명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모델로부터 어떠한 느낌이 우러나오게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기초편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번 강의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 그러면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진, 즉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SNS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의 사진서부터, 또는 어떤 공간에서 인물이 특정한 부분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는 환경 초상 부분이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몸으로 의미를 표현해내는 개념 사진이 있죠.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행위나 행사나 이런 속에서 찍히는 스냅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 많이 작업하는 테마지만 자신을 모델로 하는 셀프 포트레이트 이런 부분도 있죠. 이게 모두가 다 인물 사진이고요. 사실 인물을 빼놓고 사진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사진을 가장 잘 찍기 위해서는 대상, 즉 모델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가장 성공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촬영 관계자 대상체, 즉 모델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적 교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특정한 표정과 특정한 느낌이 나오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델이 갖고 있는 취미라든지 공통된 그 관심사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촬영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델인 경우에는 뭐 그런 시간이 넉넉하고요. 또 거리에서 이렇게 만난 분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인사 정도 하고 뭐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들게끔 상대를 유도하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인물을 찍을 때 보면 음악을 이렇게 막 틀어놓고 찍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느낌이 들게끔 모델이 가능하면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한 분을 찍어주는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관계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그럴 경우도 가끔은 긴장을 합니다, 모델이. 그래서 그 긴장을 풀어주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사진을 찍는 첫 번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만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한테도 스스럼없이 모델을 이렇게 좀 서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사진에 어떤 느낌이나 표정이나 또는 감정이 묻어나는 형태로 사진 촬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인물이 들어가 있는 촬영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뭐냐면 환경 초상을 찍을 때가 조금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한 공간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는다 그러면 자신의 일에 어떤 몰두돼 있기 때문에 찍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 사진들의 트레이닝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보시는 것도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만나는 분들한테 모델이 돼달라고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마저도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볍게, 모델 안 해주겠다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좀 찍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슨 가게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라든지, 거리에서 음악을 하거나, 또는 뭐,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들. 여기가 가장 찍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 자체를 일상적인 스냅으로 찍거나, 아니면, 어프로치된 사람을 특정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포즈로 또는 원하는 느낌이 나타나도록 해서 찍어보는 것도 좋은 인물 사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환경 초상화로 한번 승부를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촬영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배경을 생각하는 촬영 기법을 쓰셔야 돼요. 인물 중심으로 찍다 보면 뒷 배경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인물이 도드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을 먼저 생각하고 대상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인물 사진보다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컨셉에 맞는 분위기를 찾는 것도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대상체, 즉 모델을 강조해 줄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배경과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배경 선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소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그냥 찍어놓은 것과는 차별화된 사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인물을 내 프레임 내에 들어오게 해서 촬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많이 올려주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배웠던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티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주된 피사체 주변 부분 자체를 어떻게 화면 하에 끌어들여서 그 자체를 컨텍스트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여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 그럴까요? 보는 사람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백 자체를 잘 활용하는 거. 또한 가지 실전 촬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리딩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리딩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볼 때도 사진 쪽으로 주된 모델 쪽으로 지시하는 형태의 선들이 보이면 그 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시선은. 그래서 주된 대상차로 시선이 옮겨가는 라인을 도로를 사용하도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나무 나무나 아니면 전봇대나 주변에 있는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전부 주인공을 향해서 읽어 들어갈 수 있게끔 선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인물 사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요거는 제가 모델 촬영을 이제 청계천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샷다 부분이 선이 모델을 향해서 가주기 때문에 이걸 리딩 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분이 모델 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선은 모델로 향해서 갈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인 프레임이죠. 빈 벽에다가 액자를 걸어놓으면 그 액자가 돋보이듯이 소위 말해서 액자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회화에서 많이 사용됐던 부분이고요. 이 프레임을 쓸수 있는 부분은 아치라든지 창 또는 어떤 현관, 문, 구멍 또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뭐 주변에 이용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선이 어디로 모델로 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이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골목이 있는 부분에 골목길을 걸어갔을 때 골목 사이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다면 골목의 양쪽 부분이 프레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아주고 밝은 부분, 즉 사람이 지나가는 부분만 뚜렷하게 시선이 글로 모아지는 역할을 할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프레임 인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의 감정 포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물 사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나 느낌 또는 어떤 이야기를 얼굴이나 몸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이렇게 약간의 긴장과 그 수줍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워킹 촬영을 하죠. 이렇게 서너 번 찍고 그다음에 좀 적응이 됐을 때부터 본 촬영이 보통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연속 촬영을 해가지고 버스트샷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괜찮은 샷들을 괜찮은 표정들을 골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사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계시죠. 저희 미학적 사진학교의 작가분이신데요. 자신 자체를 카메라 앞에 본인이 서가지고 셀프 포트레이트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표정이 나오게끔 해서 연속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몽타주 해가지고 하나의 기본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주제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행복함 또는 진지함, 슬픔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사진에 어떻게 하면 묻어날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묻어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또는 표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감정이 갖고 있는 내적인 부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부분에 주의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이 매력적으로 보이려 그러면 그 인물이 대상이 갖고 있는 감정 자체가 고스란히 눈이나 또는 얼굴이나 몸짓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 샷다를 누르는 게 가장 매혹적인 사진을 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흥미로운 앵글과 사이즈를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같은 자리에서 계속 찍으면 똑같은 형태의 사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표정이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뭐 앉아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서 내려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앵글을 바꿔주는 거라든지 크게 찍거나 또는 넓게 찍거나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꿔주거나 또는 방향을 전면을 해서 찍거나 측면에서 찍거나 또는 후면에서 찍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 주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고 돌면서 서거나 앉거나 또는 올라서거나 엎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발로 찍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카메라를 든 분이 많이 움직여 주시면 좋은 사진이 건져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안 적용을 많이 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못 하는데요. 크로즈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얼굴만 가득 차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그 인물의 표정이나 느낌이 우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간은 가장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내적인 부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놓는 창구로서 보통 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끔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서 크로즈업으로 찍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놨는데요. 라오스에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다섯 장으로 찍었습니다. 물론 찍는 공식은 EDFAT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다섯 가지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신부의 어떤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요. 신부의 어떤 표정으로 엔딩을 처리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분한테도 익숙지수를 구하고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형태로 원하는 형태의 인물 사진을 좀 찍으실 수 있고요. 또 인물 사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인물 사진 그러면 세로 사진만 찍어요. 세로 사진만 찍는데 인물 사진을 가로와 세로를 번갈아가서 찍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사진을 건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보통 가로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는데 카메라를 돌려서 세로로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면 조금 톡톡한 형태의 표정이나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가로를 번갈아서 한번 찍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예전 사진인데 제가 가로와 세로를 찍었는데요. 홍대에서 만난 중국인 아가씨예요. 그래서 중국인 아가씨를 찍는데 이제
세로 부분과 가로 부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로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중에 건질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항상 어떤 사진을 찍을 때잘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 같은 경우 사진을 인물 사진을 잘 찍는 작가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SNS에 그의 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그가 어떻게 찍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은 빛하고 그림자를 어떻게 썼지? 포즈는 어떻고? 분위기에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게끔 했는지 이렇게 쭉 찬찬히 사진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가 거기에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포즈나 그 표정을 한번 이렇게 흉내내서 찍어보지만 다음번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찍는 것도 좋은 사진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영감을 얻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사이트들 작가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그 사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두 분의 작가분의 사진이세요. 한 분은 이제 김정환 작가님 사진이고, 한 분은 변상진 작가님의 사진인데, 똑똑하게 같은 인물을 찍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진도 자꾸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사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찍어놓은 사진을 항상 비평을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 마음에 비평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마인드를 갖는 것 자체가 내 사진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한 가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누가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잘못 찍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겸허하게 어떤 부분들을 다음번 찍을 때 보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비판을 받는 것들은 자신의 작품 수준을 많이 높이는 법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제 장비 중에 렌즈의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광각을 선택하면 인물이 왜곡이 되죠. 그래서 제가 샘플링 GIF를 돌리고 있는데요. 각 미리수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물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35mm를 환경 초상을 찍을 때는 35mm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50mm. 또는 85mm 정도의 부분을 많이 쓰고요. 너무 망원으로 멀리서 땡기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압축 효과라든지 렌즈가 가져오는 왜곡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 있는 사진을 좀 담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표준 렌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장비를 준비를 하시죠. 인물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 가방을 챙기면 가방 안에 하나 가득 들어갑니다. 물론 삼각대까지 챙기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납이나 이동이 편리한 형태의 촬영용 가방은 필수적이죠. 뭐 인물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보통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동용 가방을 배분해서 장비를 수납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동 시 어떻게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고, 카메라를 꺼낼 때 되게 빠른 형태로 꺼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하셔서, 백팩이라든지 아니면 숄더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이 안에는 화이트 바란스를 맞추는 도구 자체를 갖고 있는지, 물론 이제 요즘은 오토 화이트 바란스 자체가 너무 좋지만, 그래도 특정한 혼합광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배를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찍는 것 자체가 이렇게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레이 카드라든지 화이트 카드 정도는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뭐안 그러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필터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인물은 왜냐면 피부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찍을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정도는 장만해 두시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지는 찍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메모리가 꽉 찼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분의 배터리와 여분의 메모리 카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물만 찍어 놓으면 인물 자체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품을 이용하는데, 적절하게 선택된 소품은 모델이 갖고 있는 특정적인 개성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소품을 사용하는데, 특정한 형태의 뭐 자기가 하는 일을 표현하고 싶은 그 일과 관계된 소품들을 이렇게 추가해주면 모델도 되게 자연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화면 내에 사진 안에서의 어떤 컨텍스트 형성이 돼가지고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서 간단한 소품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한번 작업을 하기를 권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씩 모델도 찍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어떤 목적 사진을, 인물 사진을 찍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라든지 또는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되게 정확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종종 좋은 사진을 뽑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찍으실 때 여러분들이 뭐 후보정이나 촬영할 때도 뭘 고민하고 찍느냐 그러면 컬러 필을 항상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유사색으로 찍을 것인지 또는 보색으로 찍을 것인지 또는 한색과 난색의 대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 회화에서 그림에서 배우는 사진의 색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교재들이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특징 있는 형태의 인물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번째는 피사계 심도를 낮게 해서 찍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인물 사진은 뒷 배경이 너무 선명하면 인물이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뒷 배경에서 인물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웃포커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려면 조리개를 열어야죠. 조리개를 열면 인물 부분만 초점이 맞고 인물의 앞뒤로는 초점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또렷하고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보통 5.6 이하에 놓고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가 최대 개방치가 어디까지 개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밝은 렌즈가 1.4 렌즈도 있으니까 1.4부터 5.6 사이에 놓고 인물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건 카메라를 드신 분하고 인물하고 간의 거리 관계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찍때 가장 기본은 뒷배경 자체가 흐릿하게 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뒷배경을 선명하게 이두 가지 컨셉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뒷배경을 단순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고민해 보시면 조리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조리개를 열은 1.4서부터 5.6 사이에 열어놓은 것 자체인데요. 이 여인이 여자 모델이 있는 뒷배경을 보시면 뒤에 어떤 선명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인물 사진을 찍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리개 또는 초점 심도를 잘 이용하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번째는 초점과 구성으로 악센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물 사진보다는 아주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인물 사진인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면 눈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주요한 초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카메라를 쪽을 향하고 있는 눈을 눈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초점이 맞았는데 눈이 흐릿해. 그러면 선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다 초점을 맞추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에다 맞춰놨으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3분할 법칙을 처음에는 준수해 주시고 자기가 이제 프리 촬영을 할 때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건져야 되는 부분들은 황금 분할이라든지 3분할을 기법을 써서 정확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독특한 형태의 사진은 이것을 어긋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담아내는 방법을 활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황금분할이나 3분의 1 법칙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초편에서 많이 강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또한 뭐 대부분이 이제 그런 구성을 맞춰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의 요즘 카메라에는 LED 뒤에도 이렇게 3분할 그리드가 나오죠.
표현이 돼서 그래서 그걸 맞춰서 찍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번째는 촬영 설정에 좀 신경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냅이라든지 어떤 그 여행 사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동 모드, 우리가 말하는 조리개 우선 모드라든지 셔터 우선 모드를 쓰지만 인물을 세워놓고 순수하게 그 대상 체제를 포트레이트 찍는다 그러면 M 모드를 쓰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조작의 툴을 이용해 가지고 노출뿐만 아니라 색온도라든지 이런 조작의 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제어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M모드를 선택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ISO서부터 해 가지고 조리개,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세 가지를 조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을 얻어내죠. 물론 이랬을 때 이제 화벨, 오토화이트 밸런스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를 측정해서 찍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촬영에 임하면 좋은 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카메라를 먼저 들었을 때 ISO부터 조정을 합니다. ISO는 거로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카메라 조작의 6단계라고 제가 유튜브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익히실 수가 있고요. ISO는 가능하면 낮춰서 찍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노이즈 자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낮춰서 찍는 게 좋은데요. 조도의 최단도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하시는 걸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터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렌즈가 갖고 있는 축보다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50mm 렌즈를 쓴다 그러면 60분의 1초 이상 끊는다. 그리고 이제 인물을 찍는다 그러면 무조건 60분의 1초 이상은 놓고 찍으셔야 돼요. 물론 인물이 동작이 있다 그러면 그 동작에 맞춰서 뭐, 1000타임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흔들림이 적은 형태, 또는 셔터가 어느 정도 셔터를 줬을 때 어떤 형태로 스톱 모션을 잡을 수 있는지, 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에 의해서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인물 사진 경우에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자꾸 실험해 보시고, 또 좋은 빛에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순광이니 역광이니 측광이니 이런 것들을 상황하에서 한 번씩 다 찍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인물 사진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은 느낌이 따스하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골든아워죠. 그래서 이 골든아워에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골든아워 때 또는 늦은 오후에 찍으시면 그림자도 길게 있고 얼굴도 따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뭐그 반대로 찍고 싶다면 블루아워에 찍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날씨하고도 인물 촬영할 때 응용해 보시는 게 좋은 인물 사진을 찍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날씨에 대한 것도 한 10편 정도, 10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날씨별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곧 강의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조명을 쓰는 방법이죠. 컬러제를 쓰는 방법인데, 이 사진은 저희 그 사진학교 멤버들이 숙소에서 실습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젤을 쓰거나 또는 붉은색 젤을 쓰거나 아니면 가변되는 색온도를 이용해가지고 찍거나 해서 특정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사진에 집어넣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칼라 젤 자체를 뭐 요즘은 스트로브 앞에 쓰는 칼라 젤도 있죠. 또는 이제 휴대용 LED 라이트 지속광이 있다면 그 앞에 맞는 크기의 컬러 젤을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색이 그 빛자체에 비춰들게끔 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작가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걸 질색팔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판도 쓰고 또 빛도 더가 있는 부분 또는 그림자가 안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요. 거꾸로 이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도 재미난 형태의 인물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운 발상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부분들을 가져오는지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액빛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그림자를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좀 창의적인 형태로 멋진 사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5번째 얘기는 직사광을 피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는 직사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오에서 우리가 톱라이트라 그러죠. 머리 위에서 있는 빛은 코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얼룩이 되게 인상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그때 찍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인물 사진은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보통 피해서 찍는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맑은 날보다 쨍한 날보다는 구름낀 날 인물이 이제 소프트하게 나오죠. 또는 그늘로 들어갔을 때보다도 소프트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늘로 들어가면 색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푸른색이 약간 끼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제어하시면서 찍으시면 좀 부드럽고 느낌 있는 인물 사진을 뽑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대낮에 어디 장소가 이렇게 소프트한 빛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반사판을 사용하셔가지고 얼굴에 지는 그림자들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트 다섯 장이 하나, 다섯 개의 반사판이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 있는 리프렉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양면 앞뒤로 앞쪽은 은색이고 뒤쪽은 금색인 이런 거를 쓰시거나. 또는 화이트거나 은색인 경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반사판을 보조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맑고 깨끗한 형태의 이미지를 담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는 거의 100% 반사판을 쓰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찍는 인물 사진에도 반사판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실내에서 찍는 경우는 이제 빛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등만 또는 인공광만 가지고 한계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창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들어가게 하는데 창가에 기대야 되는 경우는 반대편의 반사판,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시 인물로 쏴가지고 인물 자체가 화사하게 보이도록 해서 촬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하우 투 또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설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광을 쓸 때는 어떤 3등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연광과 인공광을 어떻게 혼합적으로 쓸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들을 쓰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라이트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플래시 자체도 조명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랜턴 같은 경우도 이 촬영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빛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인물 사진을 찍는데 첩경이고요.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링 사진으로 하나는 하드라이트, 하나는 소프트라이트 해서 두 종류를 놨는데요. 하드라이트는 역시 그림자가 생기죠. 소프트라이트는 그림자 자체가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써서 어떻게 쓸 것이냐. 물론 이제 하드라이트 자체는요, 광원이라고 그러죠. 광원이 작아지면 하드라이트가 돼요. 근데 광원이 커지면 소프트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데 우리가 소프트박스라 해가지고 크게 허연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큰 조명을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소프트라이트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요. 그거를 안 씌우고 그냥 작은 형태의 빛에서 쭉 빛을 내주면 하드한 빛, 스포트라이트 형태의 하드한 빛이 나온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마찬가지,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즈 자체가 이제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인물 사진이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포즈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본적인 포즈를 한번 이렇게 잡지라든지 아니면 유명 작가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포즈 앱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좀 포즈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모델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또 모델과 협의해가지고 모델이 뭐 예를 들어 나는 왼쪽이 얼굴이 잘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인물의 포즈를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 자체를 뭐 이제 보시면 요즘 인물 사진들이 워낙 다들 잘 찍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포즈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셀렉트 해보세요. 셀렉트해서 모아보세요. 모아보시고, 아, 나는 요번 사진에는 이런 포즈를 한번 써서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좋아진 형태로, 발전된 형태의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사진, 모델이 찍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팔이에요, 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펼치고 있으면 아주 단순한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어떻게 움직이게끔 유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뭐 턱에 대 보세요라든지 아니면 머릿결을 한번 넘겨 보세요라든지 아니면 팔짱을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색한 손에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작하는 것을 요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역동성을 사진에 좀 만들고 싶으면 동작을 하게끔 하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찍어낼 것이냐, 뭐 걷게 하거나 뛰게 하거나 머리를 흔들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흘릴 것이냐, 이건 뭐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셔터라든지 노출의 삼각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잘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후보 조형 자체를 안할 수가 없죠, 인물 사진인 경우. 그 후보 조형 자체를 하는데 보통 피부를 부드럽게 하면서 피부결 자체를 그대로 살리는, 뭉개버리면 이렇게 마치 인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쓰시려면 보통 보정 도구에 있는 주파수 분리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AI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인물 같은 경우 자동으로 얼굴을 뭐 갸름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정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잘라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크로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 데나 자르는 게 아니고요. 보통 관절을 중심으로 팔꿈치, 무릎, 뭐 예를 들어서 발목, 뭐 이렇게 허리 이런 부분들을 고 밑에서 보통 잘라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를 찍을 때 머리는 자를 때 턱은 자르지 말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준수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자르고 찍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자르고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법칙을 지켜가면서 크로핑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핑을 하는 예제를 선유에서 찍은 모델을 중심으로 한번 도표화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어떤 부분의 특징을 살려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후처리까지를 해서 찍어놓은 사진을 좀 뽀사시하고 밝게 표현을 했고 특정한 색상을 넣어가지고 느낌을 하게 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의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작업이잖아요. 뭐이 A라는 사람을 100장을 찍어줬다면 100장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정을 이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작업하는 것도 뭐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작업을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아웃풋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장을 완성시키고 그 데이터를 스타일로 가지고 계시면 다 적용시켜서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촬영부터 지금은 인물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아주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인 거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